5월 10일부터 양도세에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세 가지 제도가 바뀌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과감하게 바꿔버린 양도세 관련 세 가지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 취임 일자에 맞춰서 부동산에도 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하고 계셨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시켜 주겠다는 것.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하는 것, 이걸 폐지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종 1주택 개념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정말 이 양도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개념이거든요. 이제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양도세 체계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시행 시기입니다. 시행 시기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 적용입니다. 사실 이 시행령은 입법 예고 기간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5월 말 정도에 공포가 될 텐데, 원칙적으로 법과 법령은 공포가 돼야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공포는 5월 말이지만 5월 10일 양도분부터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실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5월 9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거죠.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제가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 이걸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건 이미 이제 인수위 때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 겸 이제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5월 2일 날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이 두 가지 내용도 빠른 시간 내에 좀 바꾸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그 영상 만들어 올렸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개정은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바꿀 줄 몰랐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작되는 수순이었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생각보다 빨리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법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왜 소급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이 입법 과정이 입법 예고를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공포가 돼야 되는데, 이 납세자에게 모두가 다 유리한 개정이니까 굳이 공포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5월 10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개정 사항인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시켜주는 것, 이것부터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현재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누가 다주택자가 자 이때는 양도세 중과세율 우리가 추가세율이라고도 하죠. 이걸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배제시켜 주니까. 그래서 기본 세율에 이제 2주택자라면 20% 포인트를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30% 포인트를 추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이걸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의 기간이니까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면 누가 다주택자가 그렇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1년 동안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겠죠. 역시 세율은 기본 세율이고요.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될 때와 그리고 일반 과세가 될때그 차이를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깐 보면 양도 차액이 5억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일 때 현재 이 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 세율 적용된다면 이때 세금이 2억 7,31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중과 배제를 받고 일반 과세가 된다면 1억 3,360만 원. 중과 대비 한 1억 4천 정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3주택 이상일 때는 금액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이제 중과되면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돼서 세율을 적용받으면 양도세가 3억 2,285만 원. 이게 거의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전체 양도 차익에. 근데 이제 개정이 돼서 중과 배제를 받으면 일반 과세가 된다면 1억 3,360만 원. 중과될 때보다 1억 9천 정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는 이제 더 많이 차이 납니다. 보유 기간이 15년이네요. 자, 이때 보니까 이 주택일 때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5억 8,3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중과 배제 받고 일반 과세가 된다면 2억 5,700 정도, 무려 한 3억 2,500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고 3주택 이상일 때는 당연히 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죠. 중과될 때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되면 6억 8,280만 원인데 일반 과세가 되면 2억 5,755만 원. 무려 4억 2,500 정도를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면 당연히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세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만약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올해 6월 1일 전에, 6월 1일 전이니까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6월 1일은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5월 31일까지 주택을 판다면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 종부세와 자산세에서도 빠지는 거니까 이제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이런 보유세 부담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과거에도 잠깐 한 6개월 정도 이때가 아마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일 때 같은데요. 한 6개월 정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줬는데 그때는 이 10년 너무나 길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2년이니까 아마 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을 좀 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개정이 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 이걸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최종 1주택입니다. 이 최종 1주택 개념이 나오면서 정말 양도세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왔고요. 그만큼 훨씬 이 양도세 체계가 계산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이제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면 그 최종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그때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 그래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시 계산되는 거죠. 만약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하고 팔아야 하는 거고, 만약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거주하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1주택 남은 분들이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든 2년 거주를 해야 되니까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자, 현재 만약 3주택자의 경우를 보면 그 중에 하나 팔고 두 번째 집 팔고 마지막 하나, 이 C만 남았을 때이 C를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C만 남은 날, 이때부터 보유 2년 또는 거주 2년을 충족하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도를 없앴으니까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됐죠. 5월 10일부터. 앞으로 이 주택을 파는 분들은 A주택 팔고 B 팔고, 만약 B를 팔았을 때 이미 C주택이 이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그러니까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B를 팔고 나서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라라는 게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종 1주택 개념이 없어지면 시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를 보면, 첫 번째로 이 실제 보유한 기간과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어느 하나를 팔았을 때 양도세를 중과하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최종 1주택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이 하나 남은 건 어쨌든 1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왜 1주택을 파는 건데, 왜 그때부터 다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말이 많았던 거죠.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제도를 합리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든 2년 거주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 1주택이 될 때부터 다시 2년 보유하거나
2년 거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미 2년 보유든 2년 거주든 그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해야겠죠. 충족하지 않았다면 충족하고 파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어쨌든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제가 볼때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 복잡한 게 이제 많이 좀 깔끔하게 되겠다. 어떤 거냐면, 이 최종 1주택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이 양도세 계산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면서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세 계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양도세 계산하기가 조금은 쉬워졌다. 그리고 아마 세무사님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훨씬 계산하는 게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복잡한 게좀 단순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개정이 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먼저 가지고 있던 종전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사실 뭐 예전에는 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3년이었는데, 이제 9.13 대책에서 2년으로 줄었고, 다시 이제 2019년도에 12.16 대책에서 1년으로 줄면서 이 전입까지 요건이 붙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기타의 경우,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비조정에서 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조정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문제가 많았죠. 1년이라는 시간, 짧기도 하고, 사실 1년 내에 집을 파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고, 거기다가 전입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조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2일 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좀 빨리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자, 이때에도 이 종전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된다라는 거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거, 이거는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타의 경우, 비조정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조정에서 비조정, 이런 경우는 3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니까, 자, 현재라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조정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앞으로 개정이 된, 그러니까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오늘 날짜부터 5월 10일부터 앞으로 집을 파시는 분들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리고 뭐 전입해야 하는 전입 이런 조건도 없고요. 단순하게 2년 내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죠, 현실 여건에 맞게 매도 기한을 준 겁니다.
사실 1년의 시간이 정말 짧아요. 특히 이제 집값이 비쌀수록 정말 좋은 지역이 아니라면 파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기간 놓쳐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다시 좀 2년으로 연장을 시켜줬다라는 거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그렇죠? 이제 문정부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세금 규제를 하나씩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자에 맞춰서 새롭게 바뀌는 양도세 관련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큰틀세 가지가 바뀌었으니까 뒤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그리고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 보시면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양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